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일자리를 잃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특히 알바로 생계를 책임지며 공부하던 학생들은 월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까지 받는 실정입니다.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니 등록금이라도 조금 돌려받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정은혜 기자입니다.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취방 월세를 내던 대학생 A씨.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끊기면서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. 65만 원이에요. 월세도 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을 급하게 또 벌어야 해서 좀 새벽에 상하차 알바라던가 그런 일시적인 알바도.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학생도 있습니다. 학비, 월세, 생활비 같은 경우를 학생인 제가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생활비 대출 같은 것도.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질낮은 온라인 강의비로 낸 수백만 원의 등록금이 더욱 아깝습니다.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내면서 실습실도 사용할 수 없고 1대1 수업도 듣지 못합니다. 대학생들의 잇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에 특수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게 없고요.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등록금 환불의 형태가 아니라 특수장학금의 형태가 어떨지.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포함한 대학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